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뭘 공부를 한번 해보겠냐면 여러분 관계대명사 이중수식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이중수식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요. 나오는 형태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4라고 표시됐는데 5라고 표시되는데 이걸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야 되겠죠. 이렇게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1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관계대명사 2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랬을 때그 형태가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접속사 and나 but을 쓰고 이렇게 위치가 나와도 되고, 이렇게 and를 안 쓰고 이렇게 위치만 나와도 돼요. 됐죠? 또는 이렇게 and를 안 쓰고요, 이렇게 위치를 안 쓰고 이렇게 and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앞에 나오는 관계대명사가 이 목적격이면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격이 멋지면 생략이 가능해요. 이렇게 생략이. 근데 이제 DX는 어쩐다? DX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이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데 약간 지금 헷갈리잖아요. 이렇게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하나가 나와. 근데 이렇게 두 번째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는 접속사하고 관계대명사가 함께 나와도 되고, 접속사가 생략이 돼서 관계대명사만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만 생략이 되고, 이렇게 and 또는 but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접속사 이렇게 but만 나와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해석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이.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이중수식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가로를 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로를 칠 때, 관계대명사 해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and는 해석을 해야 돼. 자, 관계대명사 해석을 안 해.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and나 but으로 해석을 해야 돼. and 있으니까 당연히 and를 해석하고, 그러면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해석 안 해도 된다니까 반드시 뭐요? and나 but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를 반드시 and나 뭘로 but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해석합니다. 그 도시 관계대명사 가로 쳐야 돼. 두 개가 나왔잖아, 이렇게. 그랬을 때 이때 나오는 두 번째를 반드시 and나 but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요. 그 도시 내가 방문했었던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뉴욕이다. 자,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부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1-1. 자, 있습니다. 누군가가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첫 번째 동사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요렇게요. 그랬을 때 이때 나오는 후 당연히 해석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 문장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 봐요. 비교해 보면 and하고 후가 나오는데요. 후가 두개 중에 하나만 써도 된다고 아무거나. 지금은 이게 후가 생략이 돼 가지고 이렇게 and만 쓴 케이스입니다. 해석합니다.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아는 그리고 재능이 있는 우리만큼. 자, as 두개 나오죠? 앞에 as 아무 뜻이 없어요. 뒤에 나오는 as가 뭐뭐만큼. 자, 1-2일까요? 1-2와 1-1과 여러분 1-2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and만 썼는데, 자, 두 번째 1-2 같은 경우는 and를 빼고 이렇게 후만 집어넣잖아. 그리고 뭐요? 앞에 나오는 and 목적격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아는. 자, 이때 나오는 후는 and로 and나 but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재능이 있는 우리만큼. 자, 2하고 여러분 2-1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2번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자, 성경은 유용한 책입니다. 관계대명사 나왔죠? 이렇게. 또 관계대명사 나왔죠? 이렇게.
자, 두개 나왔으면 뒤에 거 해석 않고 요것만 나와도 위치만 나와도 엔드로 해석한다니까. 엔드나 붓으로 이렇게 말이 되게 해석합니다. 해석합니다. 성경은 유용한 책이다. 내가 읽는 날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매우 영감을 준다라고. 자, 해석 다시 합니다. 성경은 유용한 책입니다. 내가 읽었던 매일, 그리고 내가 발견한 영감을 준다고. 2-1 한번 봐봐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앞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이 목적격이 생략된 케이스. 이렇게. 그리고 뒤에 것은 and 위치 중에서 and가 생략이 되고 위치만 나온 케이스. 성경은 유용한 책이다. 내가 읽은 메일이 그리고 위치 해석이 그리고 내가 발견했던 매우 영감을 준다라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 이중 수식은 매우 어려운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문법책에서 잘볼 수가 없는 그런 문장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오늘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지금은 할지를 모르겠지만 내일 가면 아마 해석을 못할 확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책에 많은 예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책을 통해서 매일 이렇게 학습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길러 보신 다음에 반복 학습하여 자기 걸로 꼭 만들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